K-방산 수출 급락. 작년 22조 수출, 올해는 3조.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그 실적에 힘입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달성해서 세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죠.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 수주액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번 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방산 수주 200억 달러는 순항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달 초에 나온 기사를 보면 실상 방산 수출은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폴란드에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죠. 하지만 현행 수출입은행법상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이미 지난 1차 계약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현행법상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지였는데 그러면서 10월 현재까지 방산 수주액이 3조 2천억 원 수준, 올해 목표치 8.3%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였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출입은행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방산 수주액은 작년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거고 2021년 75억 달러, 2022년 170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한 방산 수주액이 3년 전인 2020년 30억 달러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올해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현재 법 개정 상황이나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보면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은 어려울 거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4분기가 돼서 아직 3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놀랍고 나머지 방산 목표 달성 여부가 폴란드 수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방산 강국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 대통령실, 국방부, 기재부, 산자부, 방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서로 뒤질세라 너도 나도 방산 수출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안보실에서는 방산 수출 전략 평가회의를 신설하고 국방부도 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방사청도 함정과 헬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팀을 만들었다고도 했죠. 이처럼 범정부가 노력했는데 방산 수출이 오히려 역성장을 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만큼 방산 수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하거나 그게 아니면 정부가 방산 수출에 노력한다는 신용만 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제대로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 폴란드 수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방산 수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의 강점으로 검증된 성능,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강점을 이용해 글로벌 방산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거라는 희망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K-방산 수출에 환호를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차기 호이양, 비오복합, 콜롬비아에는 FA50, 노르웨이에는 K2 전차, 호주에는 레드백을 팔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아리언스맥과 비궁이 미국의 FCT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미국에 곧 수출을 할 것처럼 다뤘고 미국의 AUSA, 아랍에미리트의 IDEX, 폴란드의 MSPO, 영국의 DSEI 등 해외 전시회에 K-방산 무기가 전시되면 곧 그 시장을 개척할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에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하자 그 말에 한국 방산의 성장을 치켜세웠고 K-방산에 미국 방산업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폴란드 2차 실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에 관한 부정적 보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산업체가 폴란드 2차 수출 준비를 완료했다는 내용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심히 우려되는 건 K-방산 수출이 실적보다 못 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방산이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거라는 겁니다. 방산 수출이 잘 될 때는 K-방산을 칭송하면서 너도 나도 잔치상에 밥숟가락 올려놓다가 방산 수출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싶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남는 것도 없고 앞으로 발전도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방산의 실적 잔치 이면에서도 K방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법 있었거든요. 재래식 무기 판매만으로는 현재의 방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말부터 방산 수출이 방산 대기업에만 도움될 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해주면서 국내의 500여 개가 넘는 방산 중소기업은 역으로 소외되고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고 부품 국산화에 나몰라라 한다는 문제들도 제기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수출의 환호성 속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산 수출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면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방산 수출 실적이 하락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만들면 이번 수출관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방산 수출을 꾸준히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노력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방산 수출 논공 행상을 위해 발만 걸친 거고 이제 수출이 안 되면 책임지는 곳 하나 없이 발을 뺄 겁니다. 더 이상 방산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고치려 하지 않을 거고 K방산은 다시 과거 수년 전으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때문에 K방산을 리드할 최상위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민과 언론도 냉철한 시각으로 방산을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